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오늘 1월 6일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의 이지 제도에서 지진 규모 4.9가 오후 12시 23분 전원의 깊이는 10km로 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지 제도는 일본 도쿄도에 속하는 화산군도고요. 주요 국립공원인 후지 샤코네 이즈 국립공원에 속합니다. 여기는 후지 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에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한번 발생된 것이고, 이지 제도는 저희가 영상에서 잘 다뤘었죠. 후지산 폭발이 참 요즘 굉장히 일본 내에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10km이기 때문에 비교적 얕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지진의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에 전달되는 진동은 오히려 큽니다. 1월 1일부터 6일까지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1월 1일은 시모다 4.9, 지진 규모 4.9, 1월 2일은 일본 지바현 4.7, 1월 3일은 오키나와 5.0, 그리고 또 한 번 오키나와 5.1,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4.1, 그리고 오늘 이즈제도 4.9 해서 총 56번이 발생된 겁니다. 일본이요. 미국처럼 일본도 참 자주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에서 오후 3시까지 지진이 15번 발생됐었어요. 캘리포니아가요.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캘리포니아, 아까도 봤지만 캘리포니아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일본이 네 개의 지각 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이 위치한 대지진에 취약한 그러한 브레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낀 이 캘리포니아도 매우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레라든지 인도네시아, 다음에 최근에 또 어디였죠? 최근에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브레고리에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진을 때리면 그거 때린 걸 받은 데서 칠레에서 또 받아서 다시 또 일본 후지로 넘기고, 그럼 후지산이 또 흔들거리면서, 또 물론 이제 백두산에 영향을 안 준다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백두산에도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진의 어떤 카테고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비견한 예로 이제 이거는 100%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알프스 히말라야 지선대에 속한 크로아티아 에서 12월 29일 날 지진이 발생됐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중국의 쓰촨에서 지진이 발생됐는데, 중국 쓰촨 같은 경우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니까 같은 조산대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크로아티아는 아까도 보니까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파트리냐 쪽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아직 수도로는 아직까지는 여지는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페트리나 쪽에 지진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쪽이 수도 자그레브로요. 어떤 하나의 지각이 서로 간에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홋카이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벌써 2018년 9월 6일에 1월 3일날 발생했던 홋카이도요. 일본은 미소 지진이나 극미소 지진이 없이 그냥 5 아니면 6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 위험한 거예요. 미국은 그나마 극미소 지진, 미소 지진 0.8, 0.9, 뭐 1.5, 2, 2.3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보면은 3,
뭐 4, 아니, 4, 5, 7, 막, 7은 없었죠. 아오모리 6.5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이제 6.7의 강진에 있을 때 39명 사망했었잖아요. 그때도, 이번에 1월 3일도 저기 홋카이도에서 발생이 됐고요. 모든 6.0 이상의 강진, 그러니까 일본은 강진이 많습니다. 이런 저기 데이터를 쭉 보면 일본은 미국처럼 푸에르토리코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얕은 어떤 그 저기 뭐죠? 극미소 지진, 그러니까 1 미만 미소 지진 3부터 1까지 1부터 3 이 정도의 규모가 좀 푸에르토리코하고 미국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일본은 3 이상 4, 5 뭐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위험한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그 저 알래스카 쪽은 일본처럼 지진의 규모가 4, 5 정도 좀 강한 편이고요. 알래스카도 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로 알래스카 쪽은 다르지 않고 있는데 알래스카도 사실은 따로 알래스카 편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데 워낙 최근에 그 일본, 중국, 미국, 칠레 요 네 개의 국가,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이 다섯 개의 국가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크로아티아도 또 숨어지도 않게 그쪽에 그 사실 그 발칸반도 쪽 그쪽은 크게 사실 지진에 대해서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그쪽에서 요번에 12월 28일 날 좀 안타까운 부분은 12월 27일 날 아니 28일 날 저기 전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5.3인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다음 날 본진이 와 가지고 터졌을 때 6.5인가 28일 날 미리 좀 이렇게 그 페트리나 시의 사람들을 대피를 시켰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의 어떤 큰 피해가 이번에 뭐 도시가 뭐 거의 폐허가 되고 뭐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졌을 때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페트리나 그 시장이 나와서 얘기했던데요. 뭐 그런 어떠한 피해는 그 정도까지는 발생 안 했겠죠. 물론 도시가 그 정도 파괴가 되면은 이제 뭐 하루를 놔두고서 하지만 하루를 놔두고서 피했다면은 그래도 뭐 하루 정도의 시간이 24시간이면 많이 피했겠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번 느끼는 거는 지진을 미리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다음에 지진의 그 어떤 전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본진이 아니라 전진인지를 알아야 되는 얘기죠. 이것이 전진이기 때문에 곧 본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알아내서 지난번에 그 도호쿠 지진 저기 2011년도 그 저기 어디야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그때 그 센다이 혼슈 거기처럼 그렇게 지진이 그 2011년도 일주일 전인가 그때 그 전진이 와가지고 7.2였나 그때 아마 그랬죠. 그래서 강타가 됐을 때 일본 국민들이 걱정된다고 했을 때 기상청에서 아니다 그냥 놔두 이거 뭐 그 지진의 강도가 비록 크다 하지만 뭐 그 정도로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단지 여진 정도만 더 올 것이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이게 여기 그 터진 거죠. 그죠? 일본의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그러니까 일본 기상청에서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지진을 이렇게 그 알아낸다는 거는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신의 영역이에요. 거의 불가능한데 하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인 데이터도 뭐 무지개 구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에서 뭐 소행성 떨어진 거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왕산 갈치 심해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다 그게 어떤 지질학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기 2시간 전에 떠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된 건데 그런 식으로 강아지 개들도 막 짖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갑자기 뭐 두꺼비나 개구리들이 막 움직이는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저 캐치를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은 더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땅이 흔들리고 뭔가 이상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거는 약간 비견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배가 바다 그 배가 그 범선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쥐새끼가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어떠한 그러한 전조 현상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그나마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전조 현상인지 아닌지. 그러면 과연 이번에 10월 28일 날 전진이 발생됐던 5월 5.3 정도의 규모가 크로아티아에서 났을 때 크로아티아 기상청에서는 그러면 이 지진을 어떻게 판단했냐 이거죠. 그동안에 크로아티아에서 거의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아예 그냥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테고 좀 지켜보자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근데 만약에 그 크로아티아에서도 어떠한 지진의 전조현상 뭐 지진광 같은 거 뭐 어스퀘이크 라이스라든지 뭐 무지개 구름 어떤 그 저기 뭐죠 그런 지진 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기타 등등의 동물들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조 현상들이 있었다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좋지 않았을까. 중국의 칭하이성에서 그걸 통해서 전에 그 동물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큰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중국 칭하이성에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미리미리 좀 체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그 지질학자들은 불의 고리가 현재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즈 제도가 후지 쪽에 연결되니까 이게 또 후지산 쪽에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후지산이면 또 뭐예요? 이게 또 난카이 트로프 아니에요. 난카이 트로프는 뭐예요? 또 그 난카이는 난카이 대지진하고 또 도카이 대지진 또 얘기 나오는 거고 이 도쿄 쪽이니까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수도 직하 지진은 뭐예요? 제2의 관동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딱 누가 보면은 이즈제도 뭐 지진 규모 얼마 안 되네 뭐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기존에 일본의 저기 그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들을 잘 보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거 위험하다는 느끼는 거죠. 후지산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 지금 후지산에 지금 눈이 안 쌓여서 대멀산 아니에요. 마그마 때문에 눈이 이렇게 와도 요즘에 눈이 얼마나 와요 지금 요즘에 후지산 솔직히 굉장히 많이 눈이 오는데도 눈이 안 쌓이는 마그마 때문에 눈이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후지부터 그러면 이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즈가 움직인 이즈 제도가 움직인다는 건 후지산이다. 그럼 후지산이 폭발하면 백두산이 또 오면 백두산이 어떻게 돼요?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조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이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은 한반도도 위험할 수가 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되면서 그러면서 어땠어요? 일본의 지역이 한반도가 우측으로 한반도가 저기 그 일본 쪽으로 23cm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이 지금, 작년 7월, 하고, 7월 2일, 8월 21일, 7월 29일, 세 번에 또 그때 그, 일본 밤하늘에 또 폭발하고, 큰 유성이 세 번 떨어졌는데, 작년 2020년에요.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예, 중국 칭하이성에서도 작년 12월 23일 날 그 큰 폭발하고 유성이 떨어졌죠. 너무 밝아가지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랬대는데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 그 올해 며칠 전에 1월 2일 날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또 지진이 발생이 됐잖아요. 결국에는 폭발하고 그러니까 며칠 만에요. 일주일 만에 9일 만에 지진이 발생됐어요. 칭하이성에서 그런 유성하고 그 다음에 23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붉은 달이 떴죠. 붉은 달.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붉은 달 떴지 같은 날 유성 떨어졌지. 그러고 나서 9일 뒤에 지진 발생돼. 그냥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자연재해하고 연관을 맞춰서 안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거죠. 95년도 일본 고베 대지진 때에도 사실은 그때도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잡기 힘든 참돔, 붕장어 뭐 이런 것들이, 바닷물고기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민들은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건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95년도 그때 일본 고베 대지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고서 이제 지진 데이터를 좀 봤어야 돼. 사실은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혹시 이게 어떤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가? 혹시 우리 일본 고베 쪽에 대지진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 잠시 일본 고베를 좀 떠나 있을까? 그러자.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 일본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원인 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또 그런 지진 전조 현상이 일본에 계속 있었죠. 이건 또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안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지면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현재에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 결국 뭐냐면은 과학적인 현상이다. 그냥 어떠한 뭐라 그러냐, 그런 미신 뭐 어떤 뭐 그런 예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또 그 하나의 속설이 있는데, 대지진 전에는 항상 대왕산 갈치가 출몰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안타까운 일이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전에도 대왕산 갈치가 출몰을 했었습니다. 이 대왕산 갈치는 심해예요, 심해어. 용궁의 사자란 뜻이고, 이게 류쿠노스카이라는, 용궁의 사자란 류쿠노스카이라는 그런 걸로 불리는 대왕산 갈치를 일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용궁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이 류쿠노스카이가 나타나면은 갑자기 심해에 사는 어종이 해수면이나 해안가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지양의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 심해 깊은 곳에 살아야 되는 대왕산 갈치가 갑자기 해수면이나 해안가에 나타났다 봐봐요. 뭔가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떠밀려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뭐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니 그건 상식보다는 우리 그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훈족이 막 이동하니까, 막 게르만족의 대이동, 알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막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흉노족, 뭐 훈족 움직이면서 밀려 움직이는 거예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고. 왜냐? 심해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심해어에 뭔가 어떠한 지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밀려 해수면이나 해안가로 밀려오는 거란 얘기죠. 이 대왕산 갈치가 심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리크로스카이가 해수면이나 해안가 나타 발견될 때는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해어들이 좀 이렇게 해저 지층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지진 발생 전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여러 가지 이들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 너무나 많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일본 전에 그 전조 현상이. 그리고 또 일본의 큐슈 카고시마라는 곳이 한반도 동해와 가깝잖아요. 카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니까 전남 해남에서 지진이 발생됐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동일본 대진에 의해서 지각이 변동되니까 가고시마의 지진이 전남 해남에 영향을 줘가지고 지진이 났을 수가 있다. 한국에서 그래서 지진이 그러니까 일본의 지진이 한반도에 지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본 대지진하고 연관을 안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보면은 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동일본 대지진 때 혼슈 요즘에 좀 시끄럽죠. 여러 가지 그 태평양에 그냥 방류하겠다 그러잖아요. 오염수를. 근데 거기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어요. 또 요즘에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작년 12월 23일 날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연속으로 세 번의 지진, 연속으로 항상 지진 상태를 지진 발생 정황을 보면은 연속으로 발생되는 건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안 좋은 친구다. 그 다음에 12월 25일에도 후쿠시마에서 제1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연속으로 또 두 번에 총 다섯 번의 지진이 3일 내에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도 지진이 한 번에 15번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이 미소 지진이나 극미소 지진,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가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하나의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응력이 거기에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폭발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진이 또 뭐에 영향을 줘요? 화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화산이 폭발, 연쇄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산재가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앙상가스가 한국인들한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일본의 남미해 지역도 여기가 좀 동일본 지역 때 좀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지금 연속해서 12월 23일 날 세 번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이 됐고요. 좀 위험한 지역들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 도쿄 앞바다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이 일본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도쿄 앞바다에서 큐슈 앞바다 지역까지 넓게 발달한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인데 이 지역이 뭐냐면은 일본 열도와 필리핀 해판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는 1605년 이후에 규모 8 내외의 제형 지진이 100년에서 150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난카이 해구 지역은 전체가 연쇄적으로 지금 어긋나며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뭐 동일본 대지진은 능가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일본 중서부의 와카야마 현도 지금 지진이 좀 많아서 지금 여기도 좀 위험해지고 후쿠시마 현의 이와키 쪽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 후쿠시마 이와키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에 대지진 후에 피난 생활을 하는 도중에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숨지거나 자살한 사람이 3,701명이 됩니다. 거기가. 거기서 또 12월 29일 날, 불과 7일 전이죠. 새벽 1시 15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지진이 났었어요. 4.4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게 있겠죠. 이거 있습니다. 있고요. 피해 지역에 복구하고 부흥에 힘을 쏟고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고향을 못 돌아오고 있어요. 후쿠시마 쪽은. 여전히 가설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직도 5만 1,778명이나 돼요. 근데 이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게 방사능의 우려 때문에 좀처럼 귀향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만큼 지진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건지. 지금 원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결 문제도 아직 답보 상태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남카이 트로프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후지산하고 연결된 지역이에요. 후지산이 터지면서 난카이 트로프도 연결되는 일본 남해 해저 협곡이고,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큐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에 깊이 4,000m 해저 봉을 이어 협곡지대입니다. 수도 직하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지진 위험 지역이고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 도시가 다 물에 잠긴다고 보면 됩니다. 수도 직하 지진인 도쿄는 이제 지진 강타하게 되면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겠죠. 하지만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쓰나미로 인해서 도시가 아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겠죠, 일본인들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일본의 또 사이타마현도 요즘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타마현도 일본 지질학자들이 많이 일본 기상청 일본 정부도 보겠죠.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직하 지진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침몰을 걱정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그리고 이제 일본 침몰을 얘기할 때 주요 얘기하는 그 하나의 이론 중에 하나가 폴시프트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폴시프트 이론이 뭐냐면 폴시프트에 의한 지질학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폴시프트에 의한 대지진이 일본에서만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 일본은 네 개의 지각 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폴시프트 전조 현상. 만약에 일본에 이게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침몰하게 되는 거죠. 지자기가 급격히 약화된 후에 지자기가 약해지면 이제 태고의 화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지구의 대기도 태양풍에 의해서 벗겨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폴시프트에 의해서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거대한 지진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가 유발되어서 일본을 멸종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자연재해,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침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일본은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참 칠레도 참 위험한 부분이지만 일본도 참 위험한 부분이에요. 일본이 자연재해에서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인과성으로 보자면 최근에 칠레 대지진이 있어요. 이게 칠레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대지진들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연결돼가지고 일본이 칠레의 지각판을 흔들어가지고 칠레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게 이러한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도네시아에 계속 요즘에 1월에 들어서도 많이 지진이 발생되었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이것 역시도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상대에 속한 일본과의 관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요. 근데 이 브레고리라는 것이 참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태평양, 일본, 러시아, 캄차카반도,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멕시코, 남미 해안이니까 칠레요. 총 4만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고리 혹은 맑은 모양의 지진 화산대를 브레고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전 세계 파라셀국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은 퍼즐처럼 멘토 위에 떠 있어요. 근데 14개의 판이 퍼즐 조각처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브레고리는 태평양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태평양판이 바깥쪽 다른 판들과 접하는 곳이어서 지진 화상 활동이 많은 겁니다. 일본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어떠한 종류의 그 플레이트 경계형 지진 발생에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미세한 변형이 축적되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고, 달의 인력 효과가 단층의 미끄러짐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생할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은 태양보다 지구에 미치는 기조력이 두 배나 크고, 그 이유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이에요. 따라 지구와 달이 마주보고 있을 때 달을 향한 쪽과 그 반대쪽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다르고, 이 차이가 바로 기조력입니다.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보름달인 이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달과 태양의 기조력이 합쳐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규모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규모의 지진들은 대부분 사리기간에 일어나는데,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고, 결국 기조력이 강해질수록 지구의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이 기조력의 힘은 결국 천체를 파괴하게 되며, 결국은 브레고리에 속한 일본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합쳐질 때가 일식과 월식이죠. 그러면 지구의 지각은 몇 개로 쪼개져 있는데, 지각 하부의 멘틀은 활발한 대류작용을 통해서 지표면 밖으로 분출하고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지각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멘틀은 밖으로 잘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일식과 월식 때에는 지각이 3분의 1이 더 들려야 하니까 약 10cm가 들리게 됩니다. 결국 멘틀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멘틀이 치고 올라오면 지진이 생기거나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그 대한민국은 일본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